feels like I'm home. 포인트 따라오세요. 저는 지금 시영마의 와이프입니다. 하와이. 네팔. 트립. 자, 지난주에 이어서 혼자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여행을 다녀오신 다섯 분의 여행 설계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공정하고 냉정한 평가를 해주실 100분의 판정단 여러분과 그리고 특별 판정단 두 분, 이휘재 씨, 김국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떠나는 여행 저희가 절반 지나왔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여기는 꼭 가야 하는 그 필수 코스 그리고 꼭 먹어야 하는 필수 메뉴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함께 했었는데 네. 이 다섯 개국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혼행 그 필수 메뉴 있잖아요. 네. 메뉴. 요건 약간 이렇게 뷔페 약간 느낌 나지 않았어요? 각 나라별로 이제 먹고 싶은 것들이 다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 치앙마이가 너무 세긴 셌었죠. 셌었죠. 네. 오늘 정말 저는 정말 기대되는 게 또 남자들 하면 이제 뭐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 네. 움직여야 자거든요. 네. 해변가에서 한 6시간, 7시간 놀고 나면 불면증이 해결됐다는 거죠. 그냥 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과연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부터 이제 뭐가 진행될지도 궁금하겠지만 우선 지금까지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시죠. 아, 순위. 맞아. 어떻게 됐어요? 아, 저희 제작진이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긴 거거든요. 사전 투표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다가 우리 투표 판정단이 5점씩을 줄 수 있는데 자 일단 지금까지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순위 맞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잠깐만 저 파리가 어떻게 된 거죠? 자 지금 순위가 파리가 제일 멀리 가고 돈을 제일 많이 썼지만 5위 네, 6점 상황이 6점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자 4위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10점으로 달리고 있고요. 야. 공동 3위가 이제 치앙마이와 경주로 11점. 와. 그리고 네팔이 12점으로 아직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파리 부분에 있어서는 의상 선택이 저는. 아, 의상 선택이요? 예, 여러 가지로 좀 편하게 좀 다니지. 왜 그렇게 아니요, 근데 좀 왜냐면 어떤 낭만과 그런 걸. 낭만 얘기는 그만해요. 특별판정단 점수가 굉장히 세네요. 아니, 그리고 지금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마지막까지 가봐야죠. 우리 다감 씨가 반전이 있을 걸 얘기했잖아요. 훨씬 조금 실망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와서. 아니요, 저는 제작진의 트릭이라고 생각하고 네, 처음부터 1위를 주면 안 되니까. 반전이 그 반전의 주인공은 접니다. 네.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뭘로 갑니까?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건 꼭 하고 가라. 야. 바로 혼행 버킷리스트입니다. 여행지 가면 거기서밖에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유재 씨 버킷리스트는? 정말 하고 싶은 건 정말 리얼로 얘기해도 돼요? 네. 철장 안에 들어가서 백상아리 보는 거. 아~ 너무 해보고 싶어. 너무 무서워. 아니, 너무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아마 하고 오셨지만 이번에 하신 거 말고. 하신 거 말고 하고 싶은 거. 남창희 씨. 저는 아직까지 그걸 못 해봐가지고. 뭐요? 스카이다이빙을 못 해봤거든요. 스카이다이빙? 네.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황홀함. 네. 정말 그거 짜릿하다면서요. 어, 해봤어요? 네. 아니요, 저는 그런 쪽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봤어요? 안 좋아하시나요? 놀이기구 봤잖아요, 네. 놀이기구. 놀이기구는 안전하잖아요. 네. 키하고 내려오면 착취하면 목소리 없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내려오는 내내. 키는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봤잖아요. 아직 안 가본 데가 이집트를 안 가봤어요.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를 안 가봐가지고 피라미드 보고 싶다. 가서 피라미드도 보고 스핑크스도 보고 이런 관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다감 씨요. 저는 그 에메랄드 바닷가 어디든 좋아요. 네. 가서 예쁜 수영복을 입고 돌고래하고 같이 수영을. 돌고래랑 수영이요? 네, 돌고래. 엄청 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고래랑 하고 싶어요. 네, 돌고래랑 수영을. 네. 아, 그래요? 네. 그거 하나랑요. 네. 이번에 하고 왔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 아, 이번에 하고 왔어요. 네. 저도 버킷리스트가 이번에 많았었는데 진짜 많이 이루고 왔고 이분 여기서 하와이가 셀 거야. 그래, 네, 셀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다, 거의 다 하고 왔어요. 에? 하고 왔다고요? 여기서? 네, 그리고 아, 말도 안 돼. 기대해 주셔도 좋고. 네. 로우는? 저는 약간 조금 TV에서 봤었는데 그 아이슬란드에 가서 아, 진짜 좋다 하더라. 네, 친구들이랑 같이. 양희은 선배님이 갔다 오셨는데. 너무 좋았다고. 딱 도착하자마자 서울 답답해. 답답한 건 서울이야. 그렇지.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버킷리스트 하고 오셨는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제작진이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긴 거거든요. 사전 투표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여기 가면 이건 꼭 해라. 혼행 버킷리스트 함께 할 텐데요. 이거 5위부터 또. 네, 처음 나오는 영상팀이 우리 제작진의 꼴찌 순위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컴온. 자, 먼저 어딥니까? 자, 자, 제발, 제발. 와! 5위야. 아, 경주. 와! 5위야. 아, 경주. 아니, 경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사실 액티비티만 있는 게 아니라 체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경주. 포인트 따라오세요. 네, 저는 여기에 경주에 또 새로운 곳을 왔는데요. 여기는 이름이 아마 낯익으실 텐데 교촌 마을입니다. 아주 경주의 매력이 가득한 그런 마을이고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인데 거 관련이 없는 네, 교촌 마을이요. 교촌 마을. 관광객분들 많이 올 것 같아요. 뭐 무조건 뭐 타고 이런 건 다 아니에요. 체험일 수 있고 또 뭐 명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만 할 수 있죠. 제가 처음으로 가볼 곳은요. 저기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 크게 네 있습니다. 한복 대여. 원래 이렇게 전통 마을 가면 한복부터 입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거 입고 많은 디스카운트가 되거든요. 어디 여행지 가서 입어본 적은 없잖아요. 없죠. 그죠. 이게 처음이죠. 저는 외국인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인 분들도 친구들이랑 와서 입고. 그럼요. 여행하는 내내 입고 다시 돌려요. 네. 용포, 용포. 사극에 나오는 네. 신분이 다 있네요. 아유,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 이것도 잘 어울리겠다. 세상에 어떻게 너무 잘 어울려. 우와, 어울리죠? 어울려. 이런 거 막 못된 거 시켰을 것 같아요, 저. 풍아! 풍아! 연애를 열어라. 풍아! 풍아! 연애를 열어라. 풍아! 다시 사철 연애를 열어라. 진짜 옷 잘 맞아. 패피거든요, 패피. 그냥 안 입었네. 어울린다. 아니 뭐 무슨 복이에요 이게? 왕족이 입는 옷이야. 아, 다시? 네. 아 미안합니다. 아. 옷으로나마 신분 상승을 꿈꿔 봤어요. 그러게요. 딱이네 딱이야. 근데 진짜 혼행이 필수품 삼각대 필수품이죠. 네. 혼행이 필수품. 어머. 그래도 혼자 잘 논다. 어떻게 세상 귀엽네. 이 정도면 친구랑 온 것 같죠? 오, 잘 나왔다. 좋은 카메라 같아. 아, 아니에요.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이 좋아. 아니, 원래 있던 사람 같아, 거기. 사진에.
아, 왜 오해했는지 알겠다. 경주의 키포인트 따라오세요. 이제 지금 다른 체험을 하러 갈 건데 똥매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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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돌쇠 합격 시 30번은 식혜고 50번 아이스크림이면 어이구야! 이거 보세요. 솔직히 그때 많이 했거든요. 되게 힘들지 않았는데? 되게 힘들어. 아니, 얼마나 재밌다고요. 이거 왜? 이거 그냥 50번 치면 되잖아요. 진짜? 우리 돌쇠만큼 우리 돌쇠거든요. 얼마나 힘이 좋으시길래. 오! 오! 그리고 저 소리가. 오! 붙어, 붙어. 저 잘할 수 있어요. 30번, 2점. 네, 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도전, 아니, 한 번만 그냥 쳐보고, 한 번만 쳐보고 할래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충분하죠. 잠깐 뭐 하려니까 막. 아주 그냥. 이렇게 돌리시던데. 잘하고 있어. 도화생이 잘하고 있어. 아직 한 번 쳤거든요. 아직 한 번 쳤거든요. 돌리시던데. 돌리시. 돌리시. 잠깐 되게 잘한다 그랬어요. 네, 진짜 잘 치시는데요. 도전, 도전, 도전. 도전,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아, 나 돌쇠 안 되는데. 저 고위 간직인데, 지금. 오! 오! 와, 파워가. 좋아요. 아! 어떻게 어떻게 아 떡을 잡아서 이렇게 떡 맛있겠다. 잡아서 이렇게 떡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해주세요. 어머니들 리액션 너무 좋으시다. 나 진짜 저 내일도 경주 있는데 같이 다니실까요 저희? 너무 친절하시다. 지구력 싸움이군요. 14번? 식혜가 얼마라고요? 33번. 아니, 돈으로. 아니, 이거. 지구력 싸움. 진짜 힘들어. 나 진짜 힘들어. 입술 색이 없어졌어요. 안 돼! 안 돼! 저기까지 오니까 그냥 해야겠다, 저요. 아이고야. 합격입니까? 자기가 친 걸 주는 거예요? 네. 오, 완전히. 그래요? 그럼 뭐 여기 떡집 아들 할까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제가 먹으면 떡 중에 제일 맛있어. 아, 저 지금 한 거를. 오! 진짜 맛이 너무 달라. 이게 뭐야? 떡이. 뭐야? 이게 너무 이게 그거야. 이게 그거야. 그거야. 어머. 인절미 아이스크림. 그 맛이에요, 그 맛. 진짜 부드러워요. 질긴 게 하나도 없고 입에서 거의 그냥 녹듯이. 마시멜로우보다 찰기는 입대 훨씬 부드러운 맛이에요. 또 중간중간에 약간 쌀알이 씹히는 게 되게 재밌으면서 아 그리고 이게 희한한 게 있네. 인절미 빙수 먹다가
맞은편 사람한테 인절미 가루 뱉은 적 한 번씩 다 있잖아요. 이게 가루가 아이스크림에 합쳐지면서 침이 안 나요. 꼭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보통 떡집에서 파는 떡이랑은 너무 다른 맛이에요. 사진 찍는 거 깜빡했어.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다른 체험들도 많이 있죠, 인절미 말고도. 저기 많아요. 뭐, 저기 장 담그는 체험도 있고요. 도자기 만드는 체험도 있고요. 또 활 쏘기, 팔찌 만들기, 이게 한 마을 안에 다 있어요. 일단 키 씨는 뭔가 액티비티보다는 체험을 많이 했네요. 네, 저는 활동적인 것보다는. 아니, 전주가면 체벌밥 무조건 사오잖아요. 근데 쟤도 참 별거 없는데 계속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거 맛있어. 근데 이거를 금방 비우죠. 만들 수가 있어요. 직접. 안녕하세요. 이거 만드는 거 체험하러 왔거든요. 아, 네. 처음은 요거 찰보리빵 구워주시는 거거든요. 네. 어? 만드는 거 처음 본다. 네. 저도 처음 봐요. 오히려 사 먹는 게 14,000원이고 체험이 만 원밖에 안 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체험하러 와주신 다른 분들과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아, 네. 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네, 예.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제일 재료 간단하네요. 자, 설탕, 찰보리 가루입니다. 아, 네. 아 여기도 있구나. 그리고 망고 팥이 있습니다. 오. 네, 망고는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평소에 키 씨는 요리 같은 거 많이 하나요? 전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럼 잘하겠다. 키 씨가 살림꾼이죠, 살림꾼.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란에다 여기 소다 소금 넣고 저어주세요. 일단 소다 소금 소다 소금 넣고 천천히 저어주세요. 다 넣어주세요. 자, 우유 넣어주세요. 선생님, 여기 식용유 왜 들어가는 거예요? 우유 넣으면 부드럽고 좋습니다. 제가 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떨 때 뒤집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막 거품 막 올라오죠. 네네네. 거품이 올라오면. 아, 거품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 팬케이크야. 아, 저게 구워지는구나. 네. 아, 거품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 약간 옮겨주세요. 어디로 옮겨? 자, 요렇게. 처음 해보는 상품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정말요? 네. 오늘 그 말만 여러 번 들어가지고. 저거 먹어도 맛있다. 한 개, 이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여기를 뭐 크게 하면 되잖아요. 밑에서 따주세요. 잘하는 거 같아요. 오, 잘해. 네, 섬세해. 귀 하나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붙었어요, 지금. 제 거 얼굴이 긴. 하트는 성공한 거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봤어요. 저 하고 싶은 거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성공. 쉽지 않아요. 어떡하냐, 이거. 저건 뭐해? 이거. 아, 다 뱉어도 됩니다. 오. 열쇠입니다. 오, 좋습니다. 네. 열쇠요. 키네, 키. 아. 예, 키. 보름용. 아, 저기 봐봐요. 엉망이네, 엉망이네. 아, 약간 탄 거 아닌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끝에서 안으로 당기세요, 이렇게. 어허. 당긴 다음에, 자, 크기 모양 같은 걸로. 얘를. 싹 당기고. 크기 모양 비슷한 아이를. 네, 그리고 자, 망고도 마찬가지. 자, 맛 한번 보세요. 아, 맛 한번 볼까요? 예. 아까 또 판 안 들은 거 맛있는 거 같아요. 어때, 어때? 바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죠? 아니, 이게 팬케이크보단 훨씬 고소하고 부드러우면서
그렇게 달지 않으면서 담백하고 이건 제가 휴게소에서 사 먹던 거랑 너무 다른 맛인데요. 세상에. 네. 훨씬 더 좋아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제가 직접 만든 거기도 하고. 네,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찰보리빵을 직접 만들어봤는데 평소에 제가 알던 맛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제가 만드니까 또 직접 만드니까 훨씬 더 맛있고 또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에 가지고 가서 수기 누나와 휘재 형이랑 시경 형이랑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 가져왔어요? 갖고 왔어요. 네. 이거 특별 판정단을 먹게 보는 건 약간 너무 큰... 그렇죠, 이거는 내물 아니에요. 아니, 근데 먹어도 저희 냉정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직접 만든 거죠? 직접 만든 거예요. 오, 진짜 미끼마우스가 있네요. 진짜. 진짜. 아, 이걸 직접 네, 이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만든 거죠, 이렇게. 다 같이 맛을 좀 볼까요? 네, 이거. 네, 하나씩, 하나씩. 네. 오, 근데 잘 만들었다. 이거 이거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다. 맛있다. 맛있죠? 진짜 맛있는데? 휴게소에서 파는 헬리다. 그냥 경주를 와서 이거를 선물하는 분들은 많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누나한테 준다고 해도 경주 갔는데 누나 주려고 만들었어. 어머, 고마워. 반응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진짜. 안전히 있으려면 치앙마이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제 치앙마이에서 지낸 지 벌써 며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마음의 힐링을 좀 해보자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 왔는데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10년 만에 도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설레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굉장히 또 나름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요가를 해보는 게 사실 저의 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아, 요가? 아~ 요가복 있구나. 보니까 치앙마이에서 요가를 많이 해요. 아, 근데 요가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느낌 좋네. 1시간에? 네. 1시간 반. 1회 이용권이 8,800원이요. 신이치. 아, 어색해. 나만 처음인가 봐. 다들 되게 익숙한데? 가짜. 가짜. Nothing happened. 선생님이 좀 무서워 보여. 카리스마 있어 보여. Okay, and then everybody stand up. Feel free and enjoy my yoga class. Smile is important. Okay? 아, 근데 원래 요가를 좀 잘하죠? 네, 근데 제가 10년 전에 하고 그동안 안 했다가 사실 10년 만에 재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네, 예전에. 오래됐죠. 그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 턴 your heel out more. Back side. Left leg activate, left leg strong. 와, 이거 다 잘하네. 잘한다. Move back, open your right arm, move back. 1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게 베이직 단계거든요. 네. 아, 저게 네, 초급반이에요? 네, 저게 베이직 단계.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나머지 분들도 잘하시다. Look forward, one point not moving, but they moving.
야, 잘한다, 역시. 확실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오. 오, 이거 개구리? You just pretend you're a bat. Oh my god! Oh,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저 옆에 아 무섭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아 버킷리스트인 거죠? 네. 안 움직여. 어머, 봐요. 왜 혼자 못 넘어가요? 제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오케이, now. Finish? 야, 뭐, 뭐. 뭐? 뭐. Oh my god. Cross your elbow. Up. Long abdominal. 저 정도 하려면 얼마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하신다. 아, 이런 건 다 살아야 돼. 6개월, 1년을 배워야 돼요. 네. 아, 진짜. 근데 아까 8,8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여기. 한 시간에? 네. 한 시간 반. 1회 이용권이 8,800원이요. 네, 한 시간 반 정도 코스예요. 야, 기분 좋게 땀이 한번 싹. 네, 네. 땀이 쫙 나면서. 나머지. Happy New Year, everybody. And thank you for today. Thank you. 근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게 1회 건, 5회 건, 10회 건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면 좀 장기간 있을 거면 거기서 그냥 한 달 참아서. 네. 그래서 이미 한국분들은 이미 저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와. 되게 독특하다. 천연 염색? 어? 이것 또한 또 숙연이 스타일일 거예요. 아, 천연 염색이요. 사실 태국이 천연 염색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국에 놀러 갔을 때 제가 그냥 만들어진 거를 샀어, 사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제 손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한국에서 미리 제가 홈페이지를 예약을 했어요. 적어도 예약을 해야만 가능한 거죠? 네네. 어. Welcome to my studio. Thank you. We are going to do some tie-dye today. Yeah. And these are all the different patterns that you can choose to do. 아, 네. 저는, 다 너무 예쁘긴 한데, I like this one. 오, 오케이. 저걸 영상으로 만든다고. 네, 저거를 직접. So this is the we have the fabric. So we have this is like a scarf. Yes. Right? Up. Yeah. Okay, let's pull it tight. Mm-hmm. You have to do a folding here. Yeah, this end. All right. 네. So yeah, right? good job. 와, 되게 정교하구나. All right, now. Good job. You're right. Doing good.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네, 금방 배워서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안 어려워요?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금방 해요. Scrunch it down. Don't let it fall off the end. Okay. Okay. 저게 그 안창꽃으로 만든 염색약인데. 아니, 그 첫날 먹은 크림에 안창꽃 뿌리 네,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so we put it in, put it in, put it in. 그게 노란색이야. Put it in like that and just leave it like that. Squeeze it hard. Squeeze, yeah, squeeze. Yellow. I know it's going to go. Now, it, now it's green, not blue yet. 아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는. 신기하다. 야 희한하네. Is it changing color? 오 진짜. 점점 파란색 되고 있어요. 왜 아까 옐로우였고 살짝 그린이었는데 갑자기 또 블루로.
어, 그러네. 노란끼가 없어지네요. 아, 신기하다. Little bit of color coming out and the color's changing a bit of brighter blue. And then 오, 저렇게 세 번을 담갔더니 색깔이 저렇게 인디고 색깔로 바뀌고. 드디어 내가 만든 최초의 스카프. 우와. 오, 지금 아주 큰 탄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와. 너무 예쁘다. It's very beautiful. 요즘 너무 잘 됐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예쁘다. It's very beautiful. 와, very beautiful. 아니 예쁘다. 아까 그 걸려진 샘플보다 더 예쁘게 나왔어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와, 색이 더 예뻐졌네. 야. 와 진짜 예쁘다. 아니 근데 또 날이 좋으니까 저렇게 하면 또 금방 마를 거 아니야. 네. 와 이거 진짜 와서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건 직접 해봐야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짠! 네, 여기가 바로 라탄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굉장히 라탄이 싼 그런 거리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텐데. 나 이거 너무 좋아해. 그 가서 올 거야. 네, 라탄의 특산품이 또 치앙마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콕 같은 데 가면은 라탄 많이 사오시잖아요. 더 싸요. 방콕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게 치앙마이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뭐 가방, 뭐 조명기구, 뭐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채반도 있고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너무 귀엽고. 어머! 도시락인가 봐. 와! 어, 이런 데 오면은 정말 여자들은 와, 너무 힘들어요. 어, 난 이런 데 오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 나도. 어, 이거 귀엽다, 이거. 어, 이런 거 너무 귀엽고. 이게, 너무 싸다. 너무 싸다. 180바트니까, 한 6,000원? 네. 어머! 6,400원이야. 진짜요? 네. 영지야, 가자. 아, 너무 좋아요. 저 진짜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예뻐요. 여성분들이 정말 저기 샵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이거 보여요? 이것도 거의 190바트니까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되게 예쁜 것 같은데? 10,000원 정도예요. 10,000원 조금 넘는? 네. 사장님! 사디카! 네. 요거 how much is it? 요거 하마치지. 하지만 알아듣죠? 네. 근데 우리나라로 진짜 지금 에코백도 2만 원씩 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비싸요. 근데 저거 지금 다 수제로 한 게 6,400원이면. 디스카운트. 요거 하마치지. This one is 290바. 예, I know.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It's a handmade, no? This one is a mix of many things. It's a Latin, it's a wheat and the fabric. 너무 비싼데. How much is how you? 팽망마. 팽망마. 네. 나 너무 비싸다고. How much is how you? Yeah. The lower price. 아, 흥정이 돼요? 네, 흥정이 돼요. The best price for you are 250 baht. 250 baht. 1,000원 깎아줬어. 9,000원이래. 네. 그럼 간다고 하면 한 번 더 깎아줘. 만든 사람도 고생했으니까 저건 내자, 9,000원이야. 아, 됐어요, 됐어요. 250바트? 예스. 사실은 제가 이 수많은 백들 중에 약간 이렇게 컬러감이 없는 이 라탄백을 선택한 이유가 이거 있잖아요. 네. 이 스카프를 매보기 위해서 이 가방을 선택을 했는데 한번 매볼게요. 요즘 사실 이게 좀 유행이거든요. 요즘은 저 스카프를 저기 라탄백에다가 이렇게 내면 좀 더 트렌디하게 저 라탄백을 들 수가 있어요. 어? 멋스러워 보입니다. 사실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이렇게 딱 스카프만 연출해주면 멋쟁이 같죠? 너무 잘 샀어요. 너무 잘 샀어.
너무 예쁘고 네. 샀어. 치앙마이 4위였고요. 자, 3위. 또 다 3위인 거 아니야? 아, 나 2위 안 들어야 되는데. 자, 3위. 또 다 3위인 거 아니야? 아, 나 2위 안 들어야 되는데. 아, 또 3위야. 왜 나 자꾸 3위만 줘? 아, 또 3위야. 왜 나 자꾸 3위만 줘? 애매하게 5점을 못 받는다고. 중간을 하네요. 네, 1시간 비행해. 자, 남창희 씨의 버킷리스트 과연 무엇일까요? Monseigneur l'astre solaire, comme je n'admire pas beaucoup, m'enlève son feu, oui, mette son feu, moi je m'en fous, j'ai rendez-vous avec vous. La lumière que je préfère, c'est celle de vos yeux jaloux, tout le reste en main diffère. 오늘은, 파리에서 지금까지는 낭만이었다면, 이번에는 파리에 정말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재밌고 멋있는 액티비티를 좀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파리에 액티비티가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있습니다. 파리에 뭐가 있지? 과연 어떤 건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텐데 빨리 와줬으면 좋겠네요. 오, 소리 들리네요, 소리 들리네요. 바로 레트로 투어. 그렇죠. 예. 옆에 앉는 거. 그렇죠. 옆에 앉아서 같이 이 친구와 함께 바이크를 타고 파리 시내를 여행하는 겁니다. 재미난다. 신난다. 주대문 파리. 하이. 헬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약한 거예요? 네, 이거는. 그리고 예약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인터넷 네. 들어가셔서 그냥 레트로 투어라고 우리 초록색 창을 치시면 네.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미리 예약해놓고 네, 가면 네. 되는군요. 오.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그, 예. 친구 출발, 스타트! 우! 이거 얼마나 돌아요? 4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아, 택시 타고 창문 열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느낌, 이 개방감은 네, 네. 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네.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파리에서 저걸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되게 좋은 걸 소개해 주세요. 네, 것 맞아요. 것 키는, 키는 가면 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떠오르게 찍겠어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아스팔트가 아니고 돌로 된 도로를 가는 그 맛이 있죠. 트래픽 잼. 샹젤리제 스트리트, 샹젤리제, 샹젤리제, 샹젤리제. 어, 여기가 또 샹젤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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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샹젤리제 거리가 상당히 뭐 아름다운 거리예요. 샹젤리제 네. 걸어야죠. 걸어야지. 아니 저거 타면 진짜 좀 재밌습니다. 오, 샹젤리제. 따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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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하시고 참 좋아가지고. 예. 갔다. 가자, 개성문을 향하여. 개성문을 지나갔다. 개성문을 지나갔다. 개성문. 개성문에는 12가지의 길이 있죠. 12갈래. 지금 그 갈래길을 다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So fun. 아, 하늘 봐. 그렇지, 보여. 예. 하늘 너무 예뻐. 날씨가 너무 완벽했어요. 아, 뷰티풀, 뷰티풀.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 오케이. 알렉산드로스 위.
알렉산드르 다리를 전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르 다리도 남북 광남회 때 세워진 거죠. 1900년도에. 신난다. 재미난다. 신난다. 재미난다. 신난다. 오, 에펠. 진해 문파리!